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대바리 할아버지 생신이에요. 식구들은 갈비를 먹기로 했죠. 집 근처에 있는 커다란 식당에서요. 대바리는 신이나 발을 쿵쿵거렸어요. 드디어 식당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축하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식구들은 하하 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와, 갈비! 아유, 아버님. 아유, 고맙다. 대바리도 기분이 좋았지요. 어? 그런데 갑자기 똥이 마려웠어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대바리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대바리는 시원하게 볼일을 봤어요. 손도 깨끗이 씻었지요. 이제 갈비 먹으러 가볼까? 그런데 어디선가 잘 익은 갈비 냄새가 났어요. 우와, 맛있겠다! 대바리는 냄새를 따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어? 나도 어서 갈비 먹으러 가야지! 어? 그런데 다들 어디 계시지? 대바리는 엄마 아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 대바리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엄마! 아빠! 아휴.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저런, 놀랐겠구나. 아저씨랑 같이 엄마를 찾아볼까? 아유. 아저씨는 대바리를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아이가 길을 잃었나 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아휴. 아휴. 대바라, 화장실에 갔다 바로 왔어야지. 갈비 냄새가 좋아서 그만. 다음부터는 음식 나오기 전까지 얌전히 기다리기다. 네. 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먹으렴. 할아버지가 대바리를 보고 웃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대바리는 할아버지가 주신 갈비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맛있다. 아유, 대바라, 천천히 먹어. 아유, 채알라.